저는 방탄소년단 좋아합니다. 나는 투바투 수빈. 나는 빅토리. 빅토리. 저는 TXT 연준. 솔로 가수 하성훈이요. 워너원 했던. 비투비 육성준. 사진 나온 거 보고 판단을. PT기는 이제 토론을 하겠죠. 네, 네. 토론. 네. 아니, 개인 취향이니까. 와. 이 사진은 특히 시온님이 더 잘 나온 것 같아. 눈이 반짝거린다, 눈이. 마음에 든다. 피부 하얗시고. 요즘은 무쌍이 대세지. 아니, 요즘 유쌍 아이돌 너무 많아서. 쌍꺼풀도 매력 있지. 너무 조각미남 스타일인데? 약간 이렇게 훈훈하게 생긴. 아,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래도. 그냥 어깨부터 넓잖아, 이때. 그럼 난 진영할게. 가는 거야? 그럼 갓세븐 진영으로. 그래. 난 솔직히 이분이 더 잘생겼는데 사진이 위너 김진호 씨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선택하자. 난 민현. 나도 민현. 아니, 난 김현. 왜? 일단 노래를 잘하잖아. 에이, 민현 왜? 잘생겼고 목소리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 나는 하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지? 왜? 더 선택해봐, 민현. 사람이 일단 순수해 보이잖아. V앱을 봤는데 너무 매력 있어. 팬들한테 말하는 거나 너무 예의 바르고. 민현. 오, 엑소. 야, 엑소. 와, 이건 당연히 엑소 아닌가? 못하지, 이거는. 엑소? 나는 제이오. 나도 제이오. 난 인성. 되게 나는 활짝 웃는 것보다 미소가 예쁜 사람? 제이오도 예뻐. 나 웃는 게 너무 매력인 것 같아. 아니, 난 무쌍인데 눈이 좀 큰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 제이오도 눈 커. 지금 사진으로만 봐서 그런가. 그냥 제이오. 이것도. 와, 아, 근데. 나 세훈님을 좋아하거든? 근데 이분 누군지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잘생겼다. 뭐 선택할까? 세훈님이 좀 세훈님? 세훈님? 나 이분 너무 잘생겼는데? 나는 도훈님. 아, 그치 뭔가 이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 일단 다수결. 원필님, 와. 이건 이정님은 임자가 있잖아. 선택하지 말자. 그치.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둘 다 약간 날카로운 거 같은데? 난 인피니트 성종이 더 내 스타일인 거 같아. 나도. 약간 이렇게 좀 눈이 날렵하게 생긴 스타일인가. 아, 약간 얼굴형이 날카로운 사람? 여성? 나는 문빈. 나는 문빈. 이건. 와, 문빈. 아, 여기 차은우도 있지 않을까? 차은우 님도 있지 않을까? 와. TXT.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와, 너무 잘생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 너무 좋지? 나 이거 알아. 그 간장게장 있지 않아? 아니? 간장게장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누구지? 그 팬이 간장게장. 시가 있다고 그 간장게장 시를 보고 울었었어.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되게 사람 순수한 스타일. 햄스터 순수해 보이네. 나는 큐. 나도 이 사람이 좀 큐가 괜찮은 것 같아. 난 아이유. 왜? 왜? 눈이 마음에 들어. 눈이 약간 찢어진 좋아해가지고. 난 큐. 와, 원. 야, 이렇게. 와, 같은 집끼리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떡해. 와, 나는, 와, 진짜 못 고르겠어. 어떡해? 원필님? 아, 어떡해. 나 못 골라. 뭐하지? 되게 얼굴 하얗시다. 어떡하지? 와, 이게 제일 고르기 어려운데? 나는 도우님. 나는 원필님. 오케이. 나는 아이콘 김동혁이 좀 더. 난 강승윤. 나는 강승윤. 나 연기 잘하고. 무대 매너가 좋더라고, 팬들이랑. 지금 생긴 걸로 지금 이상형. 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난 이렇게 브릿빛 피부에 친근한 스타일. 하얀 거 별로 안 좋아하구나. 설득을 잘하네. 그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 어려워. 사진 더 잘 나온 걸로 하자. 아니,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아, 이런. 와, 이건 진짜 당연히 차은 거 아닌가? 차은우님 어때? 와, 진짜 내가 평소에 차은우님을 되게 좋아하지. 차은우님으로 하자.
다찬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렵다. 아, 문빈님을 오케이, 포기 오케이, 못하겠다. 찬우님. 아 오케이. 이거 당연히. 당연히. 지디 지디. 그렇지. 진짜 나는 사진으로만 보면 지디. 지디 지디. 뭐라 해야 돼? 너무 매력있고 웃는 게 너무 너무 귀여워. 그래? 어. 지지 지지인데 지금 못이기지. 아, 나는 1편 다심 연주님. 나도 황창님이 더 잘 나오시지 않았나? 아니야, 이렇게 얼굴이 확대돼서 더 잘생김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이 얼빡샷이 얼마나 이 얼빡샷이 정말 얼빡샷을 했는데도 이렇게 잘 나왔다. 와. 결승전입니다. 어떡하다. 나는 언니 약간 강아지 상 좋아하는 맞아. 것 같아. 귀엽게 생긴 사람 좋아해. 난 약간 차가운. 나는 연주님. 아, 연주님이요? 왜? 일단은 왜 한숨을 이게 이유를 또 설명하려고 하는 거 너무 힘든데. 결승전. 둘 다 웃는 얼굴이네. 대체적으로 웃는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지디 할게. 난 제이. 더 행복하게 웃는 것 같아. 난 지디. 뭔가 네? 지디. 아, 둘 다 매력 있긴 한데 지디가 뭔가 사람을 끌려가는 끄는 느낌? 그게 들어가지고. 그럼 지디. 지디로. 끝인가? 끝. 지디. 아, 지디예요. 아 연준님이 그렇게 좋아? 되게 좋아해. 아 좋아해? 알겠어. 우승. 우승이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저희 월드컵에서 우승하셨어요. 와우. 세븐 진영 딱 정성미남 스타일로 누구나 호불호 안 가리게 잘생긴 것 같아요. 저는 제이홉 살짝 뭔가 아쉬워가지고 아이콘 그 중에 고양이 눈이 되게 잘 보여가지고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지디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지디를 이길 사람. 지디 그치. 지디 최강이지. 문빈님이 제일 아쉽지 않나. 아 문빈님. 최명찬님. 아 최명찬님. 아 맞아. 그 사진이 그러네. 그러네. 사진이 진짜 맞아, 여기 막 맞아. 이렇게 쉐이크를 딱. 맞아. 맞아. 입술이 되게 두꺼우시다. 이쁘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쁜데 잘생긴. 안녕. 안녕.